지난 주말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2만여 명이 참여하여 촛불 집회의 분위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날 김지은 씨는 대신 읽은 편지를 통해 왜 가해자와 그의 증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증거는 다 들으면서 어렵게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셨냐라고 재판부를 원망했습니다. 죽어야 미투가 인정된다면 죽어야 하는지 수없이 생각했다고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인간에게 보내 부끄러움과 정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헤르메스가 어떤 방식으로 부끄러움과 정의를 나눠줘야 하는지 묻자 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나눠 갖게 하라. 정의와 부끄러움이 소수의 것이 되면 국가가 생길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부끄러움과 정의를 나눠 가질 수 없는 자는 공동체의 역병으로 간주하여 죽여 없애야 한다고 내 이름으로 법으로 정하라. 제우스는 인간이 국가를 만들어 함께 사는데 정의와 부끄러움이라는 두 가지 덕목이 그만큼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정의란 공동체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 될 것이고 부끄러움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인간 내면적 도덕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피해자의 목소리에는 귀다든 판결에서는 정의도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처 입어 멍들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법이었습니다만 법은 그 사연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절망하는 것이고 죽어야 하는지 수없이 생각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날 집회의 구호는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 살겠다, 박살내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대체 여성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여성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수호자로 생각될 수 있을까요? 죽을 생각하지 않고도 미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는 아직도 먼 것인가 묻게 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유창선의 생각이었습니다.